시편이 흐르는 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보니까 그 아사합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래 보니까 다윗 시대에 그 성가를 맡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가 대장이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분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실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않고 이 아삽과 같이 사시는 누님이 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말씀해 주실 성미화 누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상조쌤 그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친구 수정이가 제가 막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던데 앞에 이렇게 얼굴이라도 하나 딱 그려갖고 와서 놔뒀으면 더 안심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윤채원 님께서 그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 시편을 이제 두 사람이 나눠서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편 자체가 그 시편인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실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캘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진짜 정말 너무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만 하고 내려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이게 제한테 좋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좋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마음을 목사님께서 그 주소하신 것의 일부분이라도 제가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저저번 주에 이제 상도 오빠가 가면서 이제 말씀하고 내려가시면서 차 타고 같이 가는데 야, 나 망쳤다 하면서 막 이까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옆에서 조금 망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말은 못하고 아니요 잘했어요 하면서 막 이랬는데 그날 밤부터 그 카페에 저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막 이런 뭐라고 했죠? 화답을 보면서 제가 야 이거 망친 게 아니구나. 뭐 내가 설사 풀떡같이 말해도 언니들이 찰떡같이 화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 부담은 훨씬 준 상태로 제가 일단 말씀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그, 아, 이 목사님 20편, 50편이 그 처음 서두에 온 세상을 부르심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큰 집을 짓는 데는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우주적 거처에는 온 세상과 온 인류가 필요하다. 열두 지파, 열두 제자, 열두 진주문. 이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시기 위한 숫자이다.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요한 같은 사람만 있어서 되지 않는다. 도마 같은 사람도, 야고보 같은 사람도 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잔치에 불러 모았다고 하셨다. 이것은 잔치를 베푸신 이의 부요함과 관계의 넓이를 나타내 준다.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구절을 제가 읽는데 저를 부르신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거든요. 저는 그 상조쌤을 처음 만났을 때그 성서학부모에서 상조쌤을 만났는데 상조쌤이 늘 오셔가지고 자녀 교육에 대한 뭐 노하우는 안 알려주고 매번 한반 시간은 한 시간 중에 반은 교회와 목사님 자랑 또뭐 형제들 자랑 이것만 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뭐 상도 오빠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시제를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도 쌤은 제가 보기에 물가에 심겨서 막 이렇게 열매를 내는 나무로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생리가 없어가지고 바짝 말라 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처럼 제가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상두 쌤이 그 속해 있는 그 세계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나도 그런 세계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제가 꼭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몇주 전에 그 상두 쌤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건을 그날 9월 둘째 주인가 첫째 주인가 화요일 날 오셔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이거는 뭐 세상에 말하기도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우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하신 말씀이 다른 거는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 환경과 조건이었다면 똑같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저는 살면서 그런 사람을 처음 본것 같아요. 누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자기가 비유될 때는 뭐 조금 번듯하고 잘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 자기한테 포함되지 그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할 만큼 누가 말을 해도 저건 잘못이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일단 갖고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그 사고를 친그 가해자 같은 느낌이었고 가해자 맞나요? 사고를 친 사람? 가해자 같은 느낌이었고 그 사람을 그 상도 쌤은 그런 저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은 괜찮다, 니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한테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게 딱 드는 마음이, 야, 나도 그 상두쌤이, 저 선생님이 말하는 저 세계에 가면 나도 정죄받거나 판단받지 않고 내가 내 자신으로 살수 있겠구나. 한 번도 내가 내 다리를 쭉 펴고 쉬어본 적이 없는데 저곳에서는 내가 내 다리를 펴고 누워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때 제가 성수 학부모의 저하고 같이 동네에 살고 있는 아줌마들 네 명이 같이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 중에 한 엄마인데 저녁에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그 공원에서 상도 오빠하고 같이 이게 오는 낙영자매라고 있거든요. 그 낙영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상도 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함께 그 사람이랑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나는 무조건 내 강의 듣는 선생님 곁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달 만에 진짜 일사천리로 그 상도쌤 있는 그 낙영이 있는 데로 제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그때부터 진짜 내가 판이 옮겨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제가 그전에 우리 겸이하고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그 판이 옮겨진 것처럼 제가 그 자리로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정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사를 가기로 하고 가기 전에 제가 9월 말쯤에 교회를 잠깐 들렀는데 상수쌤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안 하고 가서 나경이한테 전화를 해서 교회 왔다 하고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에 내가 막 완전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지?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살고 있는 나를 아시는구나. 그런 상태를 너무 아시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싶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아무도 내 곁에 내가 지지받고 격려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이 나는 혼자 있고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안에서도 내그 깊이 물에 잠긴 땅을 찾아서 그 수면 위에 물 위를 그
원더링 오프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이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그 외롭던 마음이 아, 나는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를 지지해 주거나 나를 격려해 주거나 나를 찾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나를 찾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구나 하면서 저는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종교인이 아니고 저희 시골에 교회도 하나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딱 알아줬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돼서 지금 이번 그 김지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는 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문을 열어놓고 부르시는 누구든지 오라 뭐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하고 그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문을 통과해서 교회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께서 그 첫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인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말씀처럼 나도 그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이 세계로 그 문이 전혀 없는 도무지 그 문을 닫고 있지 않는 그 문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구나 싶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제가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고, 그다음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빛은 예수를 온전히 아름답게 보게 하는 빛이다. 빛이 비치면 어둠의 사정은 모두 사라진다. 좋은 씨만 있으면 지나간 어떤 일도 밑거름이 되지 않을 것이 없다. 진짜 이 말씀 너무 아멘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의 사정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모기 얘기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카페 대화명이 모기거든요. 그왜 모기였냐면, 저는 그 저를 생각할 때마다 아귀 지옥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귀라는 게 그렇다 하대요.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집채만 해서 그 바늘구멍만한 것으로 음식을 먹는데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고 악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악귀 지옥을 사는 것 같이 내 인생에 늘 만족이라는 것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늘 이제 나는 버려졌다 생각하고 필요 없다, 쓸모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제한돼 그 근원적으로 내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5학년 때 돌아가시고 저희가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저희 집 식구들이 저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지고 저희 식구들은 다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왜 가족이 갈것 같으면 다 이사를 가든지 왜 나만 그 시골 외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뭐 나는 왜 버리고 갔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제게 드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버릴 리도 없는데 제게는 늘 이제 엄마가 나를 버렸다. 버린 건 쓸모없어서 버렸겠네. 그럼 난 쓸모없구나. 이런 생각이 그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을 거치면서 외할머니 댁에 그 5년 가까이를 살면서 그 사춘기와 함께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 계속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핍을 내가 결혼을 하면 뭐 좋은 남편을 만나면 아이를 낳으면 생활이 윤택해지면 이게 채워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채워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엄마하고의 관계 안에서 내이 결핍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네가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 마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도 그 마음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를 볼때 이렇게 예쁜데 엄마는 그러면 내가 사랑스럽지 않았나, 내가 예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거를 제가 채워버리려고 책도 읽고 뭐 이런저런 것들 다 하면서 정말 마른 수건을 짜듯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마른 수건을 짜듯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엄마인데 1년에 한뭐몇번 전화한 것 같지도 않아요. 한 5번 이내 안에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것도 너무 이제 때 되면 해야 되는 그 전화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에 대해서 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 이것 안에 제가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그 수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요일 날 교회에서 청년부 집회인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해놓으셨는 거예요. 모기는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고 왜 모기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모기를 창조하시, 하나님이 모기를 창조하셨다고 그 모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을 계획 없이 지었겠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표현체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지금까지 그 외롭고 가난하던 그리고 나는 버려졌다 하던 그곳에서 저를 해방시키는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정말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가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이렇게 가난하신 분이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내그 결핍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모기 같은 사람인데, 모기 같이 아무 쓸모없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존재적으로 필요하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니까, 제가 그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서운하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엄마에 대해서 그 어떤 마음만 있었냐면, 엄마인데 왜 저래? 엄마라면 이래야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늘 제가 많이 했던 말이, 엄마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났는데 제가 그밤 거의 11시가 넘었는 시간에 제가 엄마한테 달려갔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만족이 되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너무너무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때 처음으로 저도 엄마를 보는데 인생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37에 남편 잃고 자식 4명 데리고 엄마 어떻게 살았노? 그 여자의 인생이 너무 이제 한 사람이 인생을 보는데 그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까움과 한 번도 내가 엄마 이상으로 보이지 않던 그 엄마라는 대상이 사람으로 딱 보이고 인생으로 딱 보이니까 엄마한테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때 어떻게 살았노? 그 시간 시절을 어떻게 보냈노?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못하고 너그 밥안 굶겨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엄마를 붙들고 엄마 나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가 낳아줘서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전까지 전 정말 불행했거든요. 근데 불행했는데 그 말씀 하나가 제한테 딱 들렸는데 제 모든 시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 나를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새벽까지 엄마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엄마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엄마 어릴 때그 추운 겨울날 그 아궁이에 돌 구워가지고 나한테 종이에 싸줬죠. 싸가지고 손 시렵지 말라고 저한테 주셨죠. 그 얘기도 하고. 겨울에 신발 차갑다고 그 아궁이에 신발을 데워서 저한테 신기셨죠. 그 부정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그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엄마가 저한테 주신 은혜만 했던 내한테 사랑해줬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막 새벽이 오도록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지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저는 엄마한테 늘뭘 해줘야 된다 싶어가지고 엄마가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엄마를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차를 태워서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차 타고 가는 그 30분 정도 되는 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엄마를 태워다 주고 오는 그 시간이 너무 싫고 그동안 내가 엄마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상해 있는 상태로 갔다 오는 것도 너무 싫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 제한돼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할 효도, 앞으로 할 효도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할 것을 다 했고 줄 것을 다 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부터 엄마가 오셔도 저한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엄마하고 나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딱 무너져 버리고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줄 것을 다준 사람으로 이렇게 딱 발견되는데 내가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또 감사한 것이 그리고 정말 우울했지 않아서 저희 엄마가 횡단보도에서 계시다가 그 엄마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던 차에 그 이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마한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면 저는 늘그 안에서 그것을 후회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셔도 나 못해준 거 생각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다 해줄 거를 다 주고 할걸다 했다 이렇게 싶었는데도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이렇게 해줄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날이 저희 엄마 그 생신이라 가지고 점심때 만나가지고 우리 밥 먹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밥 먹기로 해서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전화가 와서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사실을 알리는데 정말 아 사람이 이렇게 통곡할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 너무너무 그때 마음이 미어졌거든요. 그때 한편으로 엄마에게 그 말을 한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내 인생 진짜 회복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 손해보는 게 진짜 없는 게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내일 일을 모른다고 내일 일을 한치 앞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 오늘 점심때 만나서 내가 엄마 조금 있다가 우리 밥 같이 먹자 이렇게 만나기로 했던 사람인데 진짜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데 정말 내일 일을 모른다는 말이 너무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한편 그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이 내한테 얼마나 힘이 되고 안식이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는 내일을 아는 사람으로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으로 있으니까 내일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거에 못한 것이 늘 후회가 되고 과거에 그때 이때 이거를 좀 준비해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거는 또그 진짜 지나간 것인데 후회스럽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늘 불안하고 이랬는데 오늘 하루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쉽고 그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더니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겸이하고 관계 안에서 저희 딸하고 관계 안에서 이런저런 요구도 있고 한 것이 늘 있잖아요. 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저희 겸이에게 진짜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마음이 저한테 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내게 마음이 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저 아이를 보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내한테 늘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이가 나를 기억하는 이 마지막이 내가 겸이를 사랑한다 말하는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게 늘 있으니까 겸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가 문 열고 엄마 갔다 올게 하면 제가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는 애한테 문을 열고 겸아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그 이제 내 인식 속에 내가 아이를 보는 이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게 깊이 내 무의식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이하고 하루를 살게 되고 제대로 살게 되는 그 시간을 그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제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얻는 소득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가 그
걸 배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일을 모르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있게 된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걸 알게 됐는데, 내가 엄마의 이 일이 헛되지 않게 내게 이렇게 알게 됐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다음 이제 목사님 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림, 주님의 빛과 불과 바람에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고 나면 감사만 남는 사람이 된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케 하신 단장된 신부.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바람이 불어 씻겨 나가고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나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을 다른 눈으로 보니까 단장된 신부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불과 바람에 우리 인생이 정리되고 나면 감사만 남는 사람이 된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불과 바람에 우리 인생이 정리되고 나면 감사만 남는 사람이 된다.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 일들이 지나고 나서 교회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그 교회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는데, 제한테 여러 과정이 거치고, 그 시간 동안 또제 이제 제 남동생도 암으로 죽는, 40에 이제 암으로 죽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참 다행인 게그 남동생이 한 7년 전쯤인가, 그때 그 위암으로 상구 오빠가 항암할 때, 암 투병할 때 우리 동생도 같이 암 투병을 했거든요. 39 12월에 그 암이 발견이 되고, 암이라는 걸 알게 되고 40부터 이제 항암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다행히 엄마를 통해서 제가 그 내일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이 늘 저만 찾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있고 언니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마지막 그 3개월 정도는 그 10달 11개월 정도를 투병을 하다가 갔는데, 그 동생한테 이제 제가 그때 연구소가 그때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상태여 가지고 제가 굉장히 바쁘고 여유가 없는 시간이었는데도, 그 동생 투병하는 동안 그 요양원 아니고 그 뭐라고 하죠, 뭐 어디 아무튼 있었는데, 그게 얘가 먹는 그뭐 야채 해독 주스 이런 거 먹는 그 항암에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갖고 가져다 주면서 동생을 거의 매일매일 봤거든요. 매일 보고 그 마지막에 이제 3개월 정도는 거의 매일 같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같이 저녁엔 제가 자고 아침에 연구소로 출근하고 집에는 안 가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쯤 되니까 동생이 너무 불안해하고 이래서 저를 계속 찾아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누나, 나는 엄마한테 효도했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뭐가 효도고 하니까 자기가 엄마보다 더 늦게 죽어서 나는 효도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세상 살면 효도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엄마보다 다문 몇 년이라도 더산 것이 효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그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안에서 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진짜 작은 것이 이게 기쁨이 되고 작은 것이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항암 첫 시작할 때는 자기가 저하고 이제 산을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이제 막상 내가 그때 병원에서 6개월 정도밖에 못살 거라고 처음 진단을 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조카가 6살, 8살인가 뭐이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래야 얘들을 생각하니까 쟤들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그럼 대학 졸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러고 나면 결혼식 때는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로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많이 돼서 내가 안 죽고 살아야 되겠다, 꼭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초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니까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저한테, 제가 하루는 그래 지훈이하고 지연이는 안 보고 싶나, 이렇게 말하니까,
누나 세상에 자식 안 보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그렇지만 내 손을 다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맞구나. 이게 내가 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할수 없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이 놓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걸다 놓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말 그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그내 안에 이렇게 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여러 일을 지나고 나서 교회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아, 저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에 와 있지 않겠구나. 그 정말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 천둥 몇 개, 뭐몇개 이런 것처럼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그 시간들이 다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을 제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뭐 이래서 가난하지 않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해지고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 제게 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할 때 오빠 말씀할 때 올라가면 그 앞에 있는 언니들 이름 하나씩 하나씩 다 불러라.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해서 여기 와 있는 언니, 오빠들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한 분씩 이름을 다 불러드려라. 제가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때. 그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게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내살 같고 내피 같고 내가 한 것같이 똑같은 그 경험을 한 그냥 단장된 신부라고 말하면 그 말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된 신부란 말이 그 말이 단장된 신부이지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으로 인해서 다 벗겨져 나가고 단장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제게 그 보는 마음이 너무너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서 제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감사했고 그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명 공동체 이게 그 모두가 다 각자 모양과 그 환경과 조건은 달랐지만 그한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서 살고 있는 한세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교회 올때그 상도 오빠가 저한테 네가 뭐 이런 사람이어야라서 와야 된다 저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있는 자체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 말로 제게 다 들렸거든요. 그 제일 처음에 제가 상도 오빠를 만났을 때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말 그 입에서 세상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사람까지도 자기가 그 사람하고 동일시되고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당신은 이래서 오라 저래서 오라 말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도 네 있는 채로 오라 이렇게 늘 하시는 말씀으로 제게 들렸거든요. 제가 저는 이런 게 부족하고 저는 이런 게 부족하고 할 때마다 부족하다고 말하고 또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늘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겨서 그것이 안될 때마다 제가 모임에 와서 이제 오빠 말씀하면서 간증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 상도쌤이 제일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제 애들을 때문에 만난 거니까 네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엄마이기만 한다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의 그막 덕지덕지 붙어 있던 그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어떤 뭐 소유 아이고 소유라는 말도 요새 뭐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존재 소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 소유를 버리고 오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네 있는 그대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상도 오빠를 봐도 그렇고 상도 오빠도 있는 그대로 오셨는데 그 상도 오빠 달란트가 얼마나 잘 쓰이는지 그 상도 오빠가 명예기를 키우면서 그 겪었던 과정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 말하는 그 말하는 게왜 불안하노? 그 소유
소유를 다 쓰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니까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 내 그 모든 과정 안에 있었던 이 사건 사고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누구야 재성이 오빠가 I am proud of you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저한테 매번 전화 오는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인데 얘가 자기가 뭐 혹시 고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애가 있는데 전화 오면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 통화를 해요. 하는데 얘가 얘한테 제가 카톡으로 I am proud of you라고 보냈더니 얘가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서 그 동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든요. 그래 제주도에 훈련을 갔는데 그때 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었어 이랬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걔한테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걔가 언진인데 언진이 너는 지금 너를 처음 만나서 너를 몰라서 그렇지 너를 보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넌 진짜 너무너무 멋지거든. 예쁘거든. 사랑스럽거든. 이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니까 걔가 한다는 말이 내가 좀 그렇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걔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뭐 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말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뭐 이렇게 한번 해 관계 안에서 선배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걸 해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겸이가 힘들 때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그게 저는 가능한데 저는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겸이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내가 뭐 이 방법 저 방법을 알려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걸 아니까 제가 너는 누구든지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늘 말해주는데 이제 그 재성이 오빠가 그때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한 말이 그 아이에게 전달돼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제가 제 마음이 흡족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흡족하니까 저도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돼서 아 이게 내가 어떨 때는 진심으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고 내가 아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제한테 감동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늘 제게 그 감동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을 때는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들을 때가 참 많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그 날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떤 꼭 그 말씀이 필요할 날이 딱 오면 그 말씀을 내가 그 상군 오빠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저장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무의식 중에 제게 저장이 되어 있다가 제게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고 또 생활을 하다가 어떤 과정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과의 뭐 어떤 마찰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희한하게 그 생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딱 발현이 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골수에까지 이렇게 미쳐서 골수까지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살면서 더욱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발견되어지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다 제가 한 것 같은데 그 다른 여기 하나 제가 이거 꼭 말하지 못할까 싶어서 제가 적어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세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5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도 뭐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동생도 이제 죽고 이러니까 전 정말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일들이 참 많았는데 제 인생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딱 말씀이 이래 빛을 쫙 비춰주고 나니까 인생이라서 생로병사를 가진 인생으로 지어져가지고 그런 일은 제가 원치 않든 원든 이렇게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던 그 원형인 사람, 그 사람은 그 이 생로병사와 상관없이 절대 침해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가 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고로 제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경험이 생기거나 또 이제 뭐 남편이 사업을 망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일에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런 게 생각이 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빠께서 저한테 네가 다른 것이 다 떠나가더라도 사랑하는 것은 할수 있다. 네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은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김 목사님 어머니께서 그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있는데도 그 병상에 누운 채로 형제들을 모으는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형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이 다 떠나가도 제가 이것은 결코 침해받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제게 들려지고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이 말씀 앞에 서서 아저 언니 오빠들 앞에 서서 제가 말씀할 기회가 생겨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입니다.